안녕하세요. 슬기로운 미국 생활의 슬미남입니다. 오늘은 안경 닦는 법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. 저는 원래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안경을 쓰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몇 년인가요? 한 30년은 안경을 쓴 것 같아요. 근데 중간에 잠깐 라식 수술하고 한 5년 정도 안경 없이 살기도 했었는데 또 이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다시 시력이 조금 떨어져서 작년부터 안경을 다시 쓰기 시작했습니다. 근데 안경을 쓰다 보니까 또 안 쓰다가 쓰다 보니까 더 힘들었던 점 중에 하나가 이 안경에 이물질들이 묻고 또 이렇게 스크래치가 나는 부분이었어요.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안경을 좀 스크래치 안 나고 잘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좋은 방법을 다른 여러 사이트들을 통해서 알게 되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. 보통은 천을 통해서 안경을 닦으시는데요. 그러다 보면 사실 그 안에서도 스크래치가 나고 안경 수명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. 그래서 요번에 안경을 새로 몇 달 전에 맞추면서 그때부터 시작한 방법인데 이 방법을 쓰니까 아무래도 안경 스크래치가 나지 않아서 더 오래 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그 방법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. 준비물은 특별한 거는 없고요. 주방세제 한 방울과 그리고 물만 있으면 됩니다. 어떻게 안경을 닦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. 자, 물을 틀어주시고요. 물에 이 안경에 있는 일단 이물질들이 날아갈 물과 함께 씻어질 수 있도록 깨끗하게 닦아주신 후에 주방세제 한 방울만 묻혀서 안경을 깨끗하게 닦아줍니다. 모든 부분들을 다 닦으면 좋겠죠? 이렇게 하고 흐르는 물에 깨끗하게 씻어주시면 됩니다. 자, 여기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고 저도 이렇게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 사실 여기에 보시면 이제 물들이 남아 있으니까 이 물들을 뭐 휴지로 닦거나 아니면 안경 닦기로 닦다 보니까 사실 또 계속적으로 스크래치가 나는 거예요. 자, 물을 최대한 투명하게 맞춰주신 후에 흐르는 물에 천천히 안경을 지나가게 합니다. 자, 보실까요? 물방울이 없어졌죠? 이게 사실 물 분자의 이 응집력을 인해서 서로 끌어당기는 힘 때문에 이 물방울이 그냥 맺혀있지 않고 다 같이 그냥 흘러내려가게 하는 방법이거든요.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 제일 마지막에 이런 부분이야 뭐 그냥 살짝 제거해 주시면 되고 실질적으로 안경에는 물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뭐 안경 닦기를 통해서 닦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. 이렇게 사용을 하다 보니까 사실 뭐 스크래치 날 일도 없고 좀 더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인 것 같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해 보고자 합니다. 자, 안경 앞으로는 닦지 말고 물에 흘려 보내세요. 지금까지 슬미남이었습니다.